풍선을 배웁니다.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용포를 입고 다니시면 궁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부러 입고 나온 것이다. 예? 내가 이제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다. 여기 옆에 있는 여인이 이 나라 중전이며 나의 아내다. 허니, 각별히 신경 쓰거라. 이렇게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려고 말이다. 이렇게 고운 색시를 궁궐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전하, 왜 이렇게 애쓰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비로소 왕이 되셨는데, 늘 죽음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대군 시절보다 어찌 더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겁니까? 내가 그랬느냐? 제가 불안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전하를 원망하고 있을까 봐, 해서 언젠가 전하를 떠나기라도 할까 봐, 그도 아님 제가 지금 하는 말, 짓는 표정 모두 거짓일까 봐 두려우십니까? 지영이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네 뜻대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초조했나 보구나.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하다고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허나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겐 전하밖에 없사옵니다. 저 여기 있겠사옵니다. 그래, 내가 이 말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제야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